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가방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수납이 많이 들어가는 20대를 위한 가방 영상 엄청 자주 추천을 하잖아요.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몰랑이 분들이 언니 영상 보고 가방 구매 성공했어요, 구매했는데 만족해요, 잘 샀어요, 진짜 댓글을 마구마구 달아줘가지고 저도 신이 나서 더 이 영상을 자주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기존에 보여드렸던 가방도 한 번 더 리마인드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새로 구매한 가방들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20대를 위한 가방 추천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납템, 기본 데일리백들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가격대별로 알차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에코백이에요. 언타이디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직접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수납력이 꽤 좋은 백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실제로 잘 들고 다니는 백이에요.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3-4개월 정도 꾸준히 들고 다닌 리얼 후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컴팩트한 사이즈의 에코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무게감으로 데일리백 으로는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진짜 가볍고 그냥 봤을 때는 뭐야 너무 작잖아 많이 안 들어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직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아이패드를 수납을 하기도 하고 맥북 프로 13인치에 위에 파우치까지 가지고 다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맥북 프로 13인치에 파우치까지 넣어 다니면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어떻게 넣어 다니냐면 가로로 넣지 않고 세로로 넣어 다니는데 세로로 넣어 다녔을 때 스트랩끈 자체 길이가 조금 길다 보니까 어깨 숄더로 맸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장인 분들의 맥북 프로 13인치까지는 그냥 꾸역꾸역 어거지로 들어갈 만한 수납력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 프로 15인치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인치나 16인치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크기감이기는 해요. 평소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기는 하고요. 어깨에다가 맸잖아요. 물건을 찾을 때도 그냥 슉! 하고 열어서 찾으면 되다 보니까 물건을 찾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부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여유롭게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데일리백으로도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고 가격이 7만 원대잖아요. 학생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하고 싶고 직장인분들의 데일리백으로도 정말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단점이 있다면 에코백이고 위에 덮개가 따로 없다 보니까 보안에 조금 취약하기는 해요. 가방의 보안이라고 하면 좀 웃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 헐레벌떡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애가 메롱하고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물건을 뭘 넣었는지 다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 점이 조금 단점이면 단점이기도 하고 저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마법사 기간이 찾아오는 날에는 따로 또 파우치를 감싸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하나쯤은 있을 법한 저는 최소한 지하철에서 이 가방을 맨 사람은 한 번쯤은 마주쳤다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짜자잔 여러분 진짜 이 정도면 이제 국민템 아닙니까? 이제 스탠드오일 가방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백을요 화이트, 블랙, 블루 세 가지를 전부 다 구입을 해가지고요. 블루는 친한 동생한테 당근마켓을 해서 팔았고요. 블랙은 저희 엄마한테 빼앗기고 화이트 하나를 간신히 지켜가지고 샀을 정도로 찐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가방인데요. 그 정도로 엄청난 수납력을 자랑을 하고 있을 정도이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고 있는데 저 여자분 스탠드오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보면 스탠드오일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국민템이 되어버린 이 스탠드오일의 이 가방 모든 여성분들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 가방을 소개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 광고 아니냐고 의심을 할 정도로 막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는데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제 돈으로 3개나 주고 샀을 정도로 진짜 찐 러버입니다. 맥북 프로 15인치, 16인치가 정말 다 들어간다고 제가 인증을 진짜 리얼로 했을 정도로 수납력이
정말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정말 잘 들어가요. 프로 16인치, 13인치 아이패드까지 세 개를 한 번에 다 넣어도 수납이 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수납력은 엄청나고요. 가방도 정말 가볍다 보니까 일단 어깨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A4용지까지도 다 수납이 가능해서 직장인분들의 진짜 만능백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인분들이면 사세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납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그다지 그렇게 썩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분들한테는 폴리아백을 조금 더 추천을 한다고 예전에 영상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했었는데요. 가격 대비 그냥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썩 들지는 않아가지고 폴리아백은 한 30만원대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추천을 하고 10만원대는 그냥 학생분들이나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는 백으로 추천을 하는데 확실히 그냥 수납력으로 그냥 가격 대비 무난하게 들고 다니는 백으로는 이 백을 추천을 합니다. 가격대별로 추천을 해준 영상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카드로 한 번 더 걸어둘 테니까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아이보리 백을 하나 더 추천을 할 텐데요. 얘는 엘노이라는 가방이에요. 저는 5만 원대로 구매를 했는데 정가로는 한 8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 베이직한 스타일 가방이고 앞에 소개를 했었던 스탠드 오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스탠드 오일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한 번 더 얘를 추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구매한 백들 중에서는 진짜 만족스럽게 잘 들고 다녀서 완전 휘뚜루마뚜루템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우선 전 아이패드 11인치 다 들어가기는 하고 맥북 프로 13인치인데 얘는 세로로 들어가기는 해요. 일단 스트랩끈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스트랩끈을 길게 한 상태에서 숄더를 멜 수 있기 때문에 뭐 어거지로 13인치 프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이 5만 원대라서 저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오히려 퀄리티 면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스탠드 오일보다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이거 엘노이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고요. 스트랩 끈 길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짧게 매면 숄더 그리고 뭔가 클래식하게 들 수도 있고 뭔가 베이직하게 들 수도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내부 포켓 같은 경우에도 내부 포켓이 하나 그리고 내부 포켓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사이드 포켓은 따로 없어서 내부에만 포켓이 있다는 점이고 얘는 제가 오래 들지는 않았고 며칠 들고 다녔을 때 수납력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 중에서 조금 고급스러운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최근 며칠 들고 다녔을 때 가방도 가볍고 스타일링하기도 괜찮아가지고 가격 대비로 따지면 진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가방 두 개, 세 개 중에서는 요 가방이 가장 가격 대비 훌륭하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어요. 얘는 조금 고가 가방인데요. 아크네 스튜디오 가방이고 제가 몇 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나 리뷰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수납력이 좋은 가방이기는 한데 고가입니다. 저도 큰맘 먹고 구매를 했고요. 원래 스트랩끈이 같이 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려고 스트랩끈은 떼어놓은 상태고요. 저는 작은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발란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50만원 초중반대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딱 봄에 흰 티에 청바지 걸치고 얘 들면 진짜 예뻐. 그런 느낌이긴 하고 저 요즘에도 진짜 잘 들고 다니거든요. 그냥 가방을 구매하면 소재가 그냥 진짜 그 빵집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면 줄 것 같은 바스켓 같은 이런 쇼핑백 재질이기는 하거든요. 그냥 들면 휘마리가 진짜 없어요. 밑에가 푹푹 꺼지고 정말 이게 이 50만 원 가격대를 주고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는 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구매를 한 게 이거는 네이버에서 아크네 스튜디오 이너 가방이라고 구매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 만 원에서 2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너백을 여기다가 넣는
넣는 거예요. 이너백을 여기다가 푹푹푹푹푹 하고 넣으면 이렇게 예쁘게 각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각을 넣어줘야지 가방이 예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납력이 진짜 짱짱해지거든요. 제가 이 이너백을 넣는 순간 아이패드가 짜자잔 들어갑니다. 이너백을 넣었을 때 밑에 탄력감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수납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장점이고, 이거를 넣었을 때 프로 13인치까지도 오 들어가기는 해요. 대신 손잡이를 잡을 수는 없어서 숄더 스트랩을 걸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 저는 가끔 손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 가방 메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포인트 되기도 해서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추천을 하고 데이트나 약속에 있을 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수납력도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친한 언니는 이제 이걸 미디움 사이즈 구매를 했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아이패드랑 노트북이 정말 완전히 다 수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수납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저는 조금 스몰로 들고 다니고 싶어서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거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컬러도 핑크, 그레이, 블랙 좀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어서 조금 수납력이랑 디자인까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아크네 스튜디오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거 예쁘지 않나요? 저는 최근에 좀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한 디자이너 백들 중에서는 꽤 만족스러워서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가격대별로 추천을 하는 가방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방을 선택을 할 때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